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예.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은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나라입니다. 일상화 전도를 지나서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반역이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반역죄는 가장 엄한 가장 나쁜 범죄예요. 그죠? 가장 나쁜 문제는 가장 엄한 벌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출세예요. 대한민국을 짓밟으러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출세예요, 지금. 이게 바로 된 사회입니까? 우리는 흔히 국농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농분열이 아니죠. 이거는 대한민국 애국세력 때 대한민국 반역세력과의 싸움인 겁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 저는 이 소리만 들으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데요. 무슨 박지원이 언론 사장단을 데리고 김정일이 다음을 아련시키고 돌아온 다음에는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에 남과 북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보도할 때 남쪽 북쪽 그래요.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이 왜 남쪽이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주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반국가 세력인 북한하고 동격이 돼가지고 남쪽, 북쪽이 돼야 됩니까? 네, 이건 대단한 업무가 있다고 봐야 되죠. 북계는 남조선 계례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조선 계례, 이명박, 역도 하고 평양 방송에서 하는 거 다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왜 꼬박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 대한민국을 남쪽, 이런 보도하는 언론사, 정말 KBS, 뭐 조선일보 모든 기자들 제가 볼 때는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박살내야 돼. 아, 박살내야 됩니다, 진짜. 특히 이제 민노당, 민주당 모두 북계 노선을 지지하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민주당을 민노당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왜냐면은 반역자들 사이에 서열이 있어요. 그죠? 민노당 사람들이 진짜 반역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민노당이 민주당을 통제하는 겁니다. 손학규가 민노당에 가서 굽실굽실 거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민노당 민주당이 다 헌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의 정당이에요. 자, 그러면 반역이 제도화된 거 아닙니까? 특히 또 민보상이, 이건 국회에서 통과하신 법에 의해서 말이죠.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전부 다 그러했으므로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인정하고 결정권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반역이 지금 제도화된 거 아닙니까? 예, 언론에서 그냥 남쪽 북쪽 하는 것 정도까지는 그냥 뭐 통상 그런 것이 일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단계를 훨씬 지나서 반역이 제도화된 사안입니다.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이 선거를 통한 공산혁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 이게 이루어졌었지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바로 반역 정권으로 넘어갔던 건데 이 사람들이 겸허하게 선전선동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정교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여중상 사무석 촛불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죠. 또 천안함이 폭침됐는데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또 강원도지사에도 또 공분당 국회의원 선거에도 다 그냥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었었고 지금 특히 저 반란을 하기 위해서 백만 밀란운동이라는데 자 여러분 밀란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사회 기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밀란은 왕조시대에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왕의 나라니까 이거는 누구들의 나라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겠으니까 말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자유민주 국가예요. 그죠? 이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그죠? 근데 왜 반란을 합니까? 이거는 반역자가 아니면 반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 윤석열이가 앞장서서 하는데 이것이 북계 지령이에요. 반 한나라당 반보수 대연합 전선을 하자는데
이 사람이 문성근이 자기가 백만 밀란 운동을 설명할 때 보면은 제4의 혁명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제1의 혁명은 4.19고 제2의 혁명은 유월항쟁이고 이걸 통해서 양김 정권이 들어섰다고 보고 2002년에 개미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게 제3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제4의 혁명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혁명은 사실은 다 실패한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국체를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실제로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것이 밀란의 본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권 교체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500만 표 이상 차이를 가지고 압도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싸웠기 때문이죠. 이념 정립을 바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만 대선 경제자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은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권이 넘어갔다 하면은 정권이 이번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대중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북정책을 추진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과감하게 했죠. 6.15 선언 같은 경우. 이거는 완전히 헌법 위반한 겁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통일하게 되어 있는데 연방제 통일하자고 합의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왔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죠? 노무현 같은 경우는 북한의 대남전쟁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에요. 한미연합사 해체했죠. 싸우지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 18만 명 감축시켰죠. 이보다 더 큰 이적 행위가 있습니까? 저는 그 없다고 봅니다. 예. 이제 한 번 더 친북 정권이 들어섰다면은 아마 두 정권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식으로 허리멍덩하게 해야 되는 자기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겠구나. 하니까 이걸로 목숨 걸고 반역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예. 대통령이 중도를 표방하고 헌법적 가치를 잇더라고. 그렇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려는 의사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의도 없습니다.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대한민국 태어져 나라지 말아서 나라고 하고 박정희 전두환은 독재자라고 하고 그래서 반정부 투쟁, 반국가 투쟁, 전당호 정상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고 또 사회 각계층 정부의 모든 부서에 친북 잡박 포진해가지고 간첩을 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공개적으로 간첩 행위를 하여도 무방한 나라가 되었고 특히 사법부가 자경화가 됐다. 사법부는 사회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죠? 근데 사법부가 자경화했다. 이거는 국가 위기 중에서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권력이 무력화됐어요. 왜 공권력이 무력화됐습니까? 친북 좌파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대한민국은 무너져야 될 나라죠. 적이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과 경찰은 적이죠. 그러니까 적처럼 무지하게 게 폭력을 행사해서 타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권위가 땅에 무너진 겁니다. 이것이 친북 좌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회 혼란도 그래서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에서 자유시민이 어이구다 하는 거예요. 자유시민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남을 지배하지도 않지만 남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자유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인 의무다. 북한 동포가 독재 아래 노예처럼 살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게 우리의 당연한 도덕적인 의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제4조에서 자유통일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통일을 성취해서 북한 동포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동포한테 계속 북한의 독재 사회고 여러 그 자유민주 체제로 가야 잘 살 수 있고 막 하는 것을 계속 알려야 되고 북한의 존재하는 민주화 세력을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전적인 책임은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니면 통일되었다 이거예요. 그죠? 왜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통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과하게 해야 돼요. 왜? 네가 김일성이 지원해가지고 북한 동포가 노예적으로 살지 않느냐.
네 친구가 김일성인데 김일성이 봐라 독재자 아니냐. 너희들은 결국은 독재자의 친구 맞겠대 되느냐. 사과해라. 부끄러워해라. 그래서 중국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 비용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불식하고 통일을 정말 우리가 흡수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것도 뭐 논점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보수 정당을 창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다 고아들입니다. 정치권에 여러분 이상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근데 반역자들은 있어요. 얼마나 이게 희한한 구조예요. 예, 친북 반역자들은 민노당이 있어요. 그죠? 민노당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듭니다. 그죠? 법 만드는데 개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사를 국회에 가서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켓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정말 국회에 우리 대표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켓 들고 이 자리에 모여서 애국적인 그 열정을 토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수정당이 반드시 창당돼야 된다. 밀란 진압군을 우리가 창설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무슨 밀란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서북청년회 같은 조직이 있어야 돼요. 왜? 경찰이 그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나라를 못 지키고도 우리가 지켜야 되듯이 경찰이 밀란을 진압을 못하니까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친북 지식인들이 미사를 폭로하고 공격하는 이런 연구 출판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 측면에서 조갑조선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저 세대가 하는 것은 저런 미선적인 선전에 우리가 속아나가서는 안 되고 그 허구를 우리가 다 밝혀내가지고 국민들이 그 사람들의 잘못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표를 찍을 때 찍지 말라는 거예요. 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거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를 통해서 공산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교조를 해산시켜야 된다. 반드시 국가가 교육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육부가 어떻게 된 것이 정교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이게 국가입니까? 우리 손으로 국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사를 정치권에 투입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까 무슨 한반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상징은 이 네 가지입니다. 태극기, 애국가, 국어와 그리고 국호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책을 쓸 때 뭐 코리아여 뭐 다시 깰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책 썼다. 이놈은 틀림없이 지국작가로 보면 됩니다. 왜? 대한민국이란 말을 안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예. 대한민국을 K로 시작하는 코리아로 써야 되는 이걸 C로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결국은 우리의 상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태극기를 휘날려야 되는데 한반도기를 휘둘렀다? 그 태극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상징을 부정하는 겁니다.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무슨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징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튼 교묘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 뭐 나는 태극기 싫어 이렇게 말을 표현하지 않고 한반도의 흔드는 사람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는 사람 예? 뭐 무궁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그 장난이 없는 것 같아요. 또는 무슨 코리아를 C로 시작하는 코리아로 쓰는 사람 다 반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상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아, 네. 자 지금은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아, 네. 선을 대표하는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면은 역사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역사가 있는 역사 발전이 이루어지자면 역사 후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후세가 말이죠. 발전된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후퇴한 나라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악은 퇴치해야 됩니다. 네. 이 말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한 30분 지났는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 강좌에서 뭐 논의되고 했던 것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아주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이 문서를 가지고 하니까 아주 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메모할 게 많습니다. 특히 폭군과 노예는 똑같다. 남 자기 권리를 하자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남의 권리를 하자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아주 명언도 남겼고 마지막에 그 성경 귀절도 아주 근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를 하시다가 잘못하면 너무 오해를 할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4.19가 뭐 좌파 4.19나 이 광주 사태나 87년의 6월 사태 이 세 개는 좌익이 주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좌익들이 그걸 이용을 자기들한테 이용을 많이 한 것이죠. 우리 그 정 선생님의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연구활동을 해야 된다. 특히 정교조한테 이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 장관이 교육권을 위임을 해가지고 사실은 교사도 정교조 교사가 만들고 정교조 교사가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해서 교육권이 빼앗겼다. 이게 교육권이 정교조 등 이 좌파 세력한테 넘어갔다. 이 교육권을 돌려놓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임무인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대한교과서를 만들고 해가지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할 수밖에 없다. 아까 그 대통령이 못하면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해야 된다는데 그 참 아주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세웠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이 한나라당을 역사 앞에 고발한다는 이 주제 강연 때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